방송국 가서 제가 뭐라도 먹일게요. 걱정 마세요. 어, 그래. 아침을 못 먹었으니까 네가 좀 챙겨줘. 네, 그럼 가보겠습니다. 이혜린이 쟤가 요즘 점점 이쁜 짓을 하네? 아버님이 아니라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? 나 갔다 올게. 응. 뭐 먹고 싶은 거 없어? 지난번에 먹었던 진사당빵. 나 그거 먹고 싶어. 에이, 괜히 그거 먹고 배탈 나면 어떡하려고. 아가씨가 사온 거 말고 어머님이 사다 주신 건 괜찮았단 말이야. 나 오늘 휴대폰 AS도 맡겨야 되고 흥신소도 들렸다가 영화사도 가야 되는데 내일 사다 주면 안 될까?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좀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지금 급하게 가볼 곳이 있어서요. 정말 죄송합니다. 그럼 내가 다녀올게. 엄마가요? 그동안 장미 아씨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는데 이런 거라도 해줘야지. 고맙습니다, 어머님. 아침도 안 먹었다며. 로비 가서 샌드위치라도 먹고 들어갈까? 됐어. 그리고 내가 저번에 분명히 얘기했지. 너 이런 거 부담스럽다고. 오빠, 우리 알고 지낸 지 내년이면 20년이야. 내가 이렇게 아팠음 오빠는 걱정 안 했겠어? 했겠지.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. 나도 배고픈데 뭐라도 먹고 들어가자. 세영 씨,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시네. 사람이 다쳤는데 걱정도 안 돼요? 이제야 전화하고. 아침 먹었어요? 나 못 먹어서 배고파 죽겠어요. 책임지세요. 오빠. 왔나? 이제 나랑 아는 척도 안 할 거야? 바쁘지 않으면 커피 한잔 해. 어제 장미아 씨도 만나가 얘기 다 했다. 사나이가 돼갖고 세영이 내 입으로 먼저 말한 일이 없으니까 하루빨리 장미아 씨랑 마음 고쳐먹고 다 털어놓길 바랄게. 그러지 말고 나랑 얘기 좀 해. 나는 더 할 얘기 없는데. 언젠 내 옆에서 안 떠나고 지켜준다며. 이러고만 뭐하러 찾아왔어? 겉으로만 착한 척하고 잘해준다 그러고 옛날처럼 나 배신하고 떠나겠지. 최세영한테 가서 얘기해. 나 믿게 해놓고 뒤통수 치는 게 오빠 특기 아니야? 무슨 말을 그래 하노? 오빠 믿고 모든 거 털어놓은 내가 바보지. 옛날에도 당해놓고 왜 또 그랬는지. 난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말고 오빠 편한 대로 해. 그때랑 지금 다르다 아이가. 다를 거 없어. 그때나 지금이나 결론이 같아. 내가 버림받는 존재라는 거. 국장님하고 니하고 세영이하고 다 행복할 수도 있다 아이가. 왔고 그래 극단적으로만 생각하노. 신딸이 생기는 바람에 버림받은 기억이 있으니까. 또 버림받고 사실이 밝혀지면 9시 뉴스 유망주에서 거짓말쟁이 에로베오 딸이 되는 거니까. 누누 얘기했지만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무슨 짓이나 할 거야. 그러니까 도와줄 거 아니면 조용히 있든지 아니면 꺼져. 어제보다 많이 좋아졌어요. 어르신들이 걱정 많이 하셨죠. 저 때문에 다쳤다고 말씀드리셨어요? 제가 얘기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 알게 되셨어요? 어제도 밤새 생각했는데 제가 가서 직접 사과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잘 얘기하고 넘어갔으니까 괜찮아요. 그래도요. 글쎄 괜찮다니까요. 저 회의 들어가 봐야 되니까 그만 끊어요. 나중에 다시 통화해요. 네. 어주머니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.